안녕하십니까.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의 성준현입니다. 올해는 5월 중순부터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등 평년보다 무더위가 일찍 시작되고 있습니다. 또한 최근 5년간 계절별 식중독 발생 동향을 보면 환자 수를 기준으로 37%가 여름철에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식약처에서는 여름철 식품 안전을 위해 5월 말부터 본격적인 집중점검 체계를 가동 중입니다. 그 일환으로 여름철 피서지 다중이용시설 및 식품취급업소 등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6월 13일부터 7월 8일까지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및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체 등 총 1,434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331곳을 적발하였습니다.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사용 목적으로 보관, 시설기준 위반,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었습니다.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였으며 시설기준 위반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. 또한 냉면, 콩국수 등 여름철에 많이 먹는 성수식품 1,93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49개 제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되었습니다. 부적합 제품은 김밥, 콩국수, 콩물, 도시락, 냉면 육수 등입니다. 위생점검 위반업소 내역은 식약처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, 시기별, 맞춤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 또한 휴가철을 맞이하여 인구 이동이 많을 것이므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개인위생관리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